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바로 마제스틱 카페.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카페입니다. 와, 역시. 야, 여긴 기본 100년은 넘어야 돼요. 그래야 카페야. 네, 그래야 카페예요. 돼야. 그래, 좀 이렇게 그럼, 얘기 좀 할 수 그러니까. 있는 겁니다.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막 웨딩 사진 찍고. 올라. 원, just one. 이곳은 1922년에 개업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마치 중세 유럽 궁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앤티크한 분위기의 카페인데요. 무슨 카페가 호텔 같아. 나무도 진짜 와. 와 진짜. 진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자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 톱10에 꼽혀서 인기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. 뭐죠? 해리포터의 작가 제인 케이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호르트를 대표하는 명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보면 지금 조명들 이렇게 보면은 해리포터 그 마법사의 돌에서 오, 그 맞아, 학교 맞아. 들어갔을 때 에이. 그런 조명들이 호그와트. 에이, 아, 진짜. 호그와트 에이. 그런 조명이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.